뭐하는 니 지금 돌았나? 아니야, 아직 돌아본 거 아니고야. 앞으로 아재가 하시는 데 따라서 돌아볼지 말지 결정할 생각입니다. 내가 뭘 어쨌다고 이라노? 강동이 머리 잘라면서부터 쫙 여서 아재한테 머리 잘랐습니다. 맞지? 맞다. 정화가 신랑 결혼식 올릴 때도 여사 머리 자르고 드라이도 했고야. 기억나십니까? 정화 가시나 도망가고 나서 그 가시나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 미친놈처럼 댕길 때도 항상 머리는 여사 한 거, 그것도 기억나십니까? 기억납니까? 안 납니까? 난다. 너는 그래 아재를 우리 아버지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정화 가시나 꼬시가 토낀 게 아재 아들 박철민이라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모린다.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. 우리 철민이가 그럴 리가 없다. 얼마 전에 서울 레스토랑에서 누가 정화 가시나를 봤는데 아재 아들 박철민이랑 자정하게 앉아가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하는데 이게 어쩐 일까요 그럼? 아니다, 그 사람이 잘못 본 기다. 우리 철민이가 미친 게 아니고 남의 마누라를, 그것도 도이 네 마누라를 꼬시가 도망갔구나. 네한테 맞아 죽을라고. 에이! 도이야, 철민이 그 새끼 주소 대소. 나도 모른다. 철민이랑 소식 끊긴 지 3년이나. 강경이가 암만 호루자식이지만 차마 어른을 팰 순 없고, 아재가 거짓말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씩 아작 납니다. 그게 되겠습니까? 도이야, 나는 참말로 모른대. 도이야, 나는 모른대. 멈춰라! 먹고! 이 이발소 안에 물건들 우리가 다 차압할 기다. 기물 파손하지 말고 딱 멈춰라, 강동이. 뭐라카노 이게? 아저씨, 맨날 돈 없어가 우리한테 빌린 돈은 못 갚는다 카시드마. 저녁마다 몇 백만 원씩 싸들고 가가 도박판에서 놀고 계시대. 얘 이리 반칙하셔도 됩니까? 뭔 소리고 거기? 여기 도박하신 거 다 찍어놨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은 마시고. 얘 거지라시라고. 잠시 밖에 찌그러져 있다가 내 볼일 다 끝나면 온나? 니야말로 식당 가서 두부찌개나 하나 먹고 누나 볼일 끝나면 온나? 죽을래? 네가 죽을래 할 때마다 죽었으면, 내는 벌써 15년 전에 저승 가가 저승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고 디저트 묵고 있을 끼다. 말 다 했나? 아, 누구야? 국순이는 딱 열중 취하고 있어라. 국순이는 바로 사장님한테 뛰가서 사장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강동희가 우리 단봉을 다 때리 부수고 있다고, 그래가 회사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일러 죽었나? 야! 팀장님! 왜 안타? 일마 이거 괜히 고함만 지르지 내 머리카락도 못 건드린다. 얼른 갔다 오나 봉국수. 왔다! 가시나가 진짜 머리카락에도 건드리지 못 건드리지 한번 해볼까? 아! 누나 보고 가시나 까먹고 가시나가! 아! 네가 기저귀 차고 기 댕길 때 내가 네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걸음마 갈치주고 그랬다, 이 또라이 자식아. 아우씨, 아우씨. 와, 때리봐라. 손을 들다가만 어? 때리봐라. 네가 그래 아래위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성질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개망나니까 네 와이프가 니랑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지. 니 말 다 했냐? 그래, 다 했다. 때리라 강동이. 안 그래도 요새 우리 언니 카드값 갚는다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깽값이나 한번 벌어보자. 때리라 강동이, 때리라, 때려봐.